안녕하세요. 현대판 산야초 동의보감 큰쇄산 약초 TV입니다. 저는 오늘 야트막한 산으로 산야초 탐방을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 약수를 담으실 때 재료를 말려서 사용하시나요? 아니면 생것 씹히는 거 그대로를 사용하시나요? 모든 식물에는 반드시 기본적인 독소가 있습니다. 그 독소를 제거하거나 또는 약초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섭제 또는 수치로 부릅니다. 약초를 담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를 섭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재료의 양을 얼마나 넣을 거냐가 가장 중요하죠. 그 다음에는 바탕수, 즉 술을 담을 술의 도수는 얼마로 할 것이냐. 혹시 약수를 담으신 분들 이러한 고민을 해보고 술을 담으셨나요? 아니면 그냥 생것을 대충 가득 집어넣고 독주를 붓고 술을 담으셨나요? 술은 잘 담아서 적당하게 드시면 최고의 약이 되고요. 술을 잘못 드시면 최고의 독약이 되죠. 조그마한 야산 입구에 보니까 아주 작은 풀들이 새파랗게 돋아나고 있습니다. 자, 자세히 보고 이 식물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창 올라오고 있는 이 식물은 아주 약효 좋고 맛 좋은 다계장풀입니다. 이 다계장풀은 즉 한해살이 초본이고요. 한방에서는 이 다계장풀을 압척초라하여 아주 귀한 약재 중의 약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. 달개비 또는 뭐 닭의 미식개로 부르기도 하고요. 역죽초, 죽엽채, 벽산화, 압각초 등등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즉 다계장풀은 아주 천대받으며 자란 풀이죠. 사실 그러나 아주 약효는 뛰어납니다. 특히 당뇨병의 명약이라 할 만큼 당뇨에 즉 초기 당뇨에 잘 듣는 귀한 약초죠. 오리나 닭의 발에 짓밟히고 사람의 따라다니는 즉 사람이 많이 걸어다니는 밭둑이나 길가에 많이 자라는 즉 터주식물이죠. 우리나라 토착 자생종입니다. 압척초란 즉 오리 발바닥 풀이란 뜻이죠. 자, 지금 한번 보십시오. 새싹 줄기와 잎은 아주 연하고 부드럽습니다. 나물로 드셔도 아주 좋고 녹즙을 해도 참 좋고 또는 살짝 데친 후 양념해서 드셔도 아주 맛 좋은 것이 압척초 봄 나물입니다. 이전에 어르신들이 밭이나 논에 일하러 나가셔서 막걸리 즉 새참 드실 때 이 밭둑이나 논둑에 있는 이 다계장풀 즉 압척초죠. 채취해서 된장에 꾹 찍어 생채로 드시기도 했고요. 꽃은 남색으로 아주 이쁘게 핍니다. 그리고 한방에서는 이 식물체 전체를 아주 귀한 약재로 사용하고요. 오늘 채취한 이 어린 싹을 직접 저는 생채로 해 먹습니다. 그리고 약간은 또 살짝 데쳐서 양념을 했기도 하고요. 그런데 제가 먹어보면 사실 생채로 해 먹는 것이 훨씬 맛 좋습니다. 식감도 참 좋고요. 물론 조금 더 많으면은 녹즙에 드셔도 참 좋고 더 많다면은 잘게 썰어 그늘에서 말려 두었다가 약차로 꾸준하게 드십시오. 약성은 맛은 달고 찬 성질이며 독은 없습니다. 효능은 즉 해열, 열을 내리는 작용과 인체의 독소를 분해 배출하는 작용 또는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이뇨작용, 그 다음에 몸에 염증을 삭혀주는 소종작용이 아주 뛰어난 것이 바로 이 압척초죠. 그러다 보니 주로 감기로 인한 즉 열이 많이 나고 할때 있죠. 또는 간염, 황달, 볼거리, 인후염, 그 외에 뭐 혈뇨,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 즉 빈뇨 또는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는 잔뇨, 즉 이러한 질환에도 아주 좋은 것이 이 압척초입니다. 그리고 여성들의 즉 월경이 멈추지 않는 정세나
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은 바로 당뇨병의 명약이라 부를 만큼 잘 듣는 것이 압척조입니다. 저는 오늘 제가 직접 채취한 이 압척조 어린 순을 가지고 생채로 만들어 다시 소주 한잔 했습니다. 참 식감 좋고요. 여러분들도 잘 봐두셨다가 압척조 많이 활용해서 모두 건강하십시오.